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제단 앞에 엎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더욱더 감사하고 또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저희의 물질의 헌신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장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1장 찬송드립니다.
시간 정진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그 귀하신 이름을 높여 구원의 기쁨으로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매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치료의 기적을, 회복의 은혜를 믿고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대향교회 영적 지도자 김성한 담임 목사님,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제 대선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 누가 당선이 되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산불로 인해 엄청난 재난을 속히 그 불길이 잡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받는 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하고 물었답니다. 아이들의 대답이 참 다양한데 요즘은 그 장래 희망 중에 유튜버도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초등학생 때 하면 뭐 의사, 선생님, 대통령, 과학자 그러고 나왔을 텐데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사람이 될래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 사람 맞아. 그런데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전 사람이 될래요? 나중에 선생님이 가만히 그 아이의 말을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되려면 의대 가서 의사고시 패스하면 되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 가서 공부한 뒤에 목사고시 패스하면 되는데,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아이의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참 심오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래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될래요? 우리도 비슷한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될래요? 믿음 좋은 게 뭘까요? 코로나 판별하는 진단 키트처럼 기도하는 눈물 받아서 키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두줄 나오면 믿음이 좋고 한줄 나오면 믿음이 안 좋은, 그렇게 판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의 산 정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완전히 꺾어서 내려가는 그 최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 담겨 있는 이야기가 8장, 9장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9장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뒤에는 그산 아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하늘과도 가까워진 그 모습,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있었던,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화려함은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그 보면 바로 뒤에 산 아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은 서기관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희한하게도 말을 아주 짧게 묘사하는 마가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린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나갑니다. 18절, 20절, 22절에서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아이의 상태를 정말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제어를 못하고 거품 물고 혈색은 파리해져가고 물불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마가답지 않게 참 길게 묘사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 귀신 들린 한 아이, 대책이 없는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가 옵니다. 이 아이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 못 가린다, 안 가린다, 다른 말로는 정신 못 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귀신 들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물불 못 가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왜 갑니까? 분노에 휩싸여 주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잠언 기자는 그런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런 아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리고 싶어서 아이를 잡아보는데 잡아봐도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앞서서 저 앞에 본문에서 둘씩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제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만 되짚고, 과거의 경험만 되짚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분노한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은 열심히 귀신을 내쫓아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애써서 노력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고 패역하다라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후에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이 표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옛날에 해봤거든요. 과거에 둘씩 나가서 귀신 내쫓아본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쯤이야. 예전에도 해봤는데 습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가라! 라고 하든지 요즘 잘 쓰는 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귀신이 나갈 줄 알았겠지요. 네, 여러분, 귀신이 호구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당황했겠지요. 근데 이번에 다시 싸우려고 귀신이 덤벼들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와 교회와 싸우려고 다시 덤볐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6.25 때 쓰던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6.25 때 무기 들고 가면 싸우지 못합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이제는 우주에다가 위성 띄워놓고 그걸로 미리 정세 다 파악하고 위치 파악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호락호락 당한다는 마귀가 아닙니다. 예전에 덤벼서 졌어요. 그때는 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덤벼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그 니네 예전에 써먹던 마법 그거 말고 우리도 준비 끝냈어. 그게 우는 사자예요. 다시 갖추고 전열 갖추고 그리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만 운운한 거예요. 그래서 안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는 신뢰의 표현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귀신 내쫓아주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과거 경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아들을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잡아 봅니다. 근데 붙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혈색이 사라져요. 핏기가 사라져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그 평생 아픈 장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다 한번 아이가 아파도 거기에다가 수건 얹어놓고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는데 평생 장애 갖고 살고 있어요. 평생 아파서 누워있어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잠깐만 아파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려서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문 듣고 예수와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표현대로 믿음 없는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는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에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는 사이에 산 위에 올라갔었던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무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이의 증상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표현했던 것보다 더 많은 표현들을 다시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냐?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귀신이 아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낙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한 말인데요. 22절 이렇게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빈정거리는 말투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 죽이려고 하네요. 네, 당신은 뭐할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그 말뜻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한꺼번에 덤벼도 못하는데 아무리 스승이지만 당신은 혼자 나서 뭐할수 있습니까? 당신이라고 별수 있겠어요? 별세간 있겠어요? 라고 하는 비꼬임의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게 맞나? 내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내가 이 일을 꼭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아픔이 있나? 아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러지? 라는 그런 아픔 말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흐릿해진 사이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성을 부리는데요. 전염수가 장난이 아니지요. 멀리서도 들리고 가까이서도 들리고 뭐 가족, 뭐 지난주에는 저희 동생도 잠깐 걸렸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딴 집에 사니까 그런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교우들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지나가는데 월요일 제가 확진됐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제가 몸이 아파요. 근데 이게 진짜 아픈 게 아니고요. 보면 열은 안 나는데 만져보면 열이 나는 것 같고요. 아침이라면 왠지 몸이 좀 찌뿌둥한 것 같고요. 컬컬해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잘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왠지 이게 괜한 두려움이죠. 아유, 그분하고 악수도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분을 안아드리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확진됐다고 그러는데요. 덜컥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하고 막 끌어안고 그냥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확진됐대요. 내 몸에 지금 뭔가 이상해요. 느낌도 이상하고 마디도 막 쑤시는 것 같고요. 3일 동안 개장을 합니다. 그다음 수요일 날 예배가 다 끝나면 오늘까지 증상 안 나타났으니까 넘어가나 보다. 예, 코도 몇번 찔러봤고요. 요즘 체력이 아니라 코력으로 산대요. 하도 찔러대서. 흐릿한 두려움. 믿음 안에도 그런 흐릿한 두려움이 있어요. 믿노라 하지만 흐릿해. 믿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뭔가 좀 내가 아닌 것 같은 흐릿해진 그 순간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지요. 아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정말 100%이 아이를 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는 있는데 거품 물고 누워있는 아이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였나? 저 제자는 진짜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 누구는 암 걸렸다가 수술하기 전까지 기도하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몇 번을 찍어봤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그 전화가요, 목사님, 저희 기도 응답받았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런 분도 있다는데, 그 광고, 나 광고 시간에 들었는데, 나는 암 걸렸다고 확진받고, 그리고 검사하러 가서 치료받으려고 개복을 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이까지 됐대. 그럼 나는 뭐냐고요? 누구는 기도하고 났는데, 나는 신앙생활 뭐 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 신앙생활의 여정이 송두리째 도둑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낫지 않으면 나는 믿는 걸까? 아버지가 그랬겠지요. 내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낫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알지 못할 책임과 자괴감도 있으면서 눈물을 토해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화를 쏟아냅니다. 당신이라고 별수 있어요? 제자들도 못하는데 해보시든가. 그 불신앙의 말 앞에 예수님이 책망조로 쏟아내십니다. 내가 한그 말, 할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불신이 너를 감싸고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십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요. 약을 써도 기도해도 안 되고,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안 되니까 외치는데 예수님은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나와서 믿음의 자리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무리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는 그 흐릿한 두려움 괜찮아. 그래도 믿음의 자리로 나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나한테 나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고친 것은 아버지의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권능입니다. 아이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산 아래 불신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몇 번씩 매달렸던 그 아버지 매달린 시간들 횟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제자들 앞에서 흐릿해져 버린 그 시간, 불신의 아버지는, 의심하던 아버지는 그 의심 때문에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흐려졌지만,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앞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요.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흐릿해진 나의 믿음을, 흐릿해진 이 공동체를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묘한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버지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와주세요는 이 사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단회적인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4절에서는요,
이게 제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이 아버지의 외침은 달라졌어요. 복수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불신으로 바뀌어가려던 그 흐릿해진 순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외친 외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은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병이 낫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귀신 나가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수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 하나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삶 속에 예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난 살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통곡처럼 아버지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구 속에 나를 돌아다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강하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 중에 하나지요. 저 사람 믿음이 참 강해, 믿음이 좋아.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교해서 나는 응답도 못 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좀 못하는 것 같고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개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목젖이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보다 이런 외침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흐리멍덩해졌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외침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장한 모습, 겉에 감싸고 있는 다른 포장지 다 벗겨내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의심이 생겨도 그 의심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데요. 그 하셨기에 그것을 지키긴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냥 그 의심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처럼 좀 뻔뻔하게 매달리세요.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뻔뻔한 것 같은 아버지의 간구를 우리의 뻔뻔한 그 모습을 주의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감싸주시면서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받아주심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당신하고 별 수 있어 라고 불신으로 내뱉는 입술에 책망도 하시지만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위로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삶에 지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의 지친 자리를 은혜 자리로 바꾸고 싶으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좀 없어도, 지쳐서 입술이 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믿음 주시고 의심은 떼어내 주시고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내 힘으로 못 걸으니까 뒤에서 떠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 만나고 일어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복을 주려고 기다리심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포근한 손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나를 세우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자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립니다.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고백피로써 너를 정케 하소서. 16장 찬송 드리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많은 입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찬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여서 내 모습 이대로 시간을 구별하고 자리를 구별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고백을 담은 예물과 고백 속에 드리는 예배를 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병상에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자신의 책임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원하여 엎드린 생업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드려진 그 자리를, 드려진 헌신을 주님 보아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생업의 현장 속에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땅의 위장자를 새롭게 뽑는 귀한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참혹한 현장에 가득한 저 유럽 땅을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무기는 서로를 죽이며 아프게 하고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유럽 땅뿐만이 아니라 허리 잘린 이 반도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서 삶의 자리를 다시 나가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 더 크신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도우심 속에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